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 미국 변호사 이지영입니다. 요즘 미국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가 있습니다.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회라는 단체에서 하버드대학과 채플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백인과 아시안계 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종차별 철폐 정책, 영어로는 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법정 공방이 되면서 미국 대학가를 넘어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시작된 것이지만, 지난 10월 31일 월요일에 그 공판이 미국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것이지요. 판결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해당 소송의 판사님들이 다수가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임을 감안할 때 지난 19년간 명맥을 유지해온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이 이제는 그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유력합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우리 한국계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인종차별 철폐 정책에 따라서 흑인과 라틴계 학생에게만 인종의 근거를 둔 우대 점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심사를 했더라면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이 흑인과 라틴 학생들에게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원고 측이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자료에 의하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경우 타주 주민인 어떤 백인 학생이 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될 확률이 10%였다고 하면 그 학생의 다른 조건은 다 그대로 두고 학생의 인종이 라틴계로 바뀐다면 그 가능성이 68%로 대폭 증가하게 되고 그 학생이 만일에 흑인이라고 한다면 입학을 하게 될 확률이 무려 98%로 급상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피해자로 콕 집어 지목된 학생들은 아시아계 학생들 그룹인데요. 원고 측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더 어려운 전형의 기준을 적용해서 인종차별을 가했다고 합니다. 미 연방법원은 1심과 2심 항소심에서 하버드 대학이 의도적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 대우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하버드 대학에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측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그 요소들의 인종도 포함된다며 다양한 배경의 학생군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종을 기준으로 하는 관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인종차별 철폐 정책에 의한 역차별을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하버드 대학의 정책으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그룹은 아시아계인데요. 사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계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시아계 아이들이 흑인, 라틴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쿼터제 때문에 원래 점수대로 전형하면 그들이 입학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보호받는 인종들, 아까 말씀드린 그 인종들에게 양보를 하게 되어 결국 인종차별을 받아왔다라는 것이 이 소송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소송의 원고 측은 하버드 대학이 입학 전형을 할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만 그중에 성격 점수, 퍼스널 레이팅이라고 하는 캐테고리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가장 큰 차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성격 점수 캐테고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감, 호감도, 용기 이러한 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관들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이 캐테고리에서 고득점을 매길 확률이 당연히 매우 낮게 되는 것이죠. 2019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 신청 접수를 한 학생이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600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접수한 3만 5천 명 학생 중에서 SAT 영어 만점자가 2,700명, SAT 수학 만점자는 3,400명, 내신 학점 만점자는 8,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선발된 1,600명은 기본적으로 점수에 한해서는 모든 점수를 다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막상막하의 경쟁 상황이고 보니 어떤 채점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분명히 낮은 점수를 받도록 전형 과정이 디자인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거의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느낌인 거죠.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로 지목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일까요? 전부 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을까요?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아시아계 학생들의 69%는 affirmative action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전 미국 아시아 태평양 군도계 로스쿨 학생회에서는 해당 소송의 원고인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자인 백인들이 아시아계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며 아시아 인종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편견을 악용하여 소수 인종 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인 아시아법률재단도 피고인 학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해당 재단은 하버드대학의 입학 전형 방식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해로운 스테레오타입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아시아법률재단은 미국의 아시아계는 300여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레벨의 교육, 경제, 문화 배경의 인구를 포함하는데 소송의 원고인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회에서는 입학 전형에 필요한 고득점자, 그 고득점자의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전체 아시아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 두 단체는 모두 광범위한 아시아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요. 이들의 반론은 다소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감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소송에서 차별당했다고 지목되는 극소수의 고득점자 아시아계 학생들이 겪는 차별 대우는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시아계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회와 생각을 같이 하는 아시아계 단체들도 있으며 이들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며 설득적입니다. 이들은 하버드대학의 성격평가 기준은 확실히 아시아계의 입학률을 낮추고 흑인과 라틴계에 가장 유리한 가산점을 줌으로써 인종적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인위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에 근거한 노예제도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로부터 100년이나 지난 1964년에 이르러서야 인권법이 제정되어서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등 인권운동가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착취를 당한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사슬에 묶여 있었던 사람을 방금 풀어주고 나서 그러지 않던 사람과 같은 시작선에 세워놓고 달리기 시합을 하게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1978년에는 미국 대법원이 대학에서 입학 전형의 인종적 선호와 인종별 입학인원 쿼터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이를 허용한다는 로직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면서도 학생들의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가산점을 사용해도 좋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맥락의 정책은 더욱 진화하여서 2003년 미국의 대법원에서 미국의 고등교육은 모든 미국인에게 열려 있어야 하기에 미국의 대학에서 대학 입학 전형의 한 요소로서 인종을 고려해도 된다는 판결이 통과되면서 인종차별 철폐 정책, 즉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불리는 정책이 미국의 정식
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의 대법원 이하 하급 연방법원에서는 학교 내의 인종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인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모두 허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당시 그 판결에 참여했던 샌드라 데이 오카너 대법원 판사는 아마도 25년 후에는 이 법이 미국 사회에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9년이 지난 오늘 미국 대법원은 그때 오카너 판사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인종차별 철폐 정책에 현실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해진 면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흑인들의 삶의 질은 1960년대 당시와 비교를 할 수도 없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노예제도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의 후손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분도 이제는 힘을 받지를 못합니다. 2004년 두 분의 하버드대학 교수가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흑인인 하버드대 졸업생 중에 3분의 2는 노예 후예가 아닌 아프리카나 카라비안에서 온 흑인들이거나 아니면 인종 간 결혼에서 탄생한 혼혈인 흑인들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게다가 하버드대학에 입학하는 흑인, 라틴계 그리고 미국 인디언 인종의 학생들 중에 71%는 그들의 부모가 대학 교육을 받고 수입이 국가 전체 평균보다 훨씬 상위인 부잣집 자제들이라는 조사 보고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9개 주에서는 이미 대학 입학 전형에서 더 이상 인종을 기준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9개 주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시간,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그리고 워싱턴 주입니다. 이 중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미시간, 그리고 워싱턴 주는 2022년 현재 민주당이 강세인 주이고요. 나머지는 공화당이 강세인 주들로 반반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치적 성향 과 인종차별 철폐 정책에 관한 입장은 큰 관련은 없어 보이지요. 미국 대학 전형에서 적용된 인종차별 철폐 정책은 한 시대에는 필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역할을 충분히 마치고 역사의 증인으로 의연하게 물러서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9월 학기 입학을 위한 미국의 대학 입학 신청서 제출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기 전형을 위한 신청이면 이미 제출을 마감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학생분들과 부모님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